앞서 보신 것처럼 실록의 계절을 맞아 다양한 축제들이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성북동 야경의 매력을 보여주는 축제가 첫 선을 보입니다. 이른바 성북동 야행인데 밤에 만나는 성북동의 모습은 어떨까요? 계속해서 박용 기자입니다. 밤이면 사람들의 발길이 줄면서 더욱 고즈넉해지는 성북동. 하지만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관람객들을 위한 불을 밝힙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성북동 야행은 이곳 성북동에 밀집해 있는 역사적 그리고 예술적 자원들을 밤에 감상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한밤에 만나는 문화재와 성북동의 골목들, 그리고 성북동을 가득 메울 갖가지 거리 공연들까지. 낮에 느낄 수 없는 성북동 밤 풍경의 감성을 열린 공간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재조명합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꼭 닫혀있는, 박제되어 있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또 문화재의 깊은 의미를 알 수 있는 기회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첫 선을 보이는 성북야행에서는 그동안 일반에게 닫혀있던 성락원과 한국가구박물관이 개방됩니다. 이와 함께 21일 일요일 성북동에서는 제9회 성북 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이 개최됩니다. 15개 대사관저들이 참여해 전 세계 전통 음식이 판매되고 선잠단지 일대에서는 선잠 왕비 퍼레이드가 개최되며 풍성한 성북동의 5월을 선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박용입니다.